선생님, 예. 컨디션이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어요. 이상우? 예. 우리는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예. 프로젝트로서 가장 추운 곳을 우리는 전진해서 가면서 예. 거기서 이렇게 콕 박혀서 자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걸 가는데 예. 지금 오늘 어디 문막에서? 오대산을 가고 있습니다. 문막에서 자고 예. 오대산. 예. 오대산이 예. 지금 105km니까 아마 내 생각에 1시간 20분이면 가겠네요. 거기가. 예. 100령을 넘어가지고 여기가. 예. 예. 원주 횡성 방향으로 가라고 나오네. 예. 다시 고속도로 타게 하는 거야. 300m 원주 횡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옛날에 여기 문막이란 곳은 그전에는 담배절이를 다 했어요. 예.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강원도 꼴짝에서 뭐 할 거 있어요. 그래서 담배 그렇게 갖고 막 알려가지고 팔았다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많이 농사 짓는 게 별로 안 보이네요. 예. 거의 뭐 개발이 남개발들이 너무 이루어져 있어 갖고 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가게 됩니다. 다음 안내. 하여튼간 오대산 그 전나무 숲 쪽으로 일단 출발!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남원주 RC에서요. 어. 오대산 저기 진부 RC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부 RC에서. 잠시 후 정보수 제품에. 여기 남원주인가? 예. 춘천, 서울. 정상천이 나왔습니다. 선생. 예. 여기서 저기 진부로 예.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 한 5km 남았네요. 5km? 예. 한 10분 안에 들어가겠는데요? 예. 주변이 많이 변했다. 예. 그때는 숲밖에 없었고, 완전 시골이었는데, 40년 전이니까 많이 바뀌었죠? 예.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이었는데, 아지랑이 피는 봄이었고, 너무 여기 왔을 때 딱 촛발을 대드는 순간에 꽃향기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 감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면 전나무 숲이다. 예. 그럼 어떻게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 이거 하나 샀어요. 신선생 요 안에. 예. 겨우 따뜻하게 서님 3만 5천원 주고 하나 샀어. 오다가 옷이 없더라 내가. 막상 입을 게 따뜻한 게. 전나무 이렇게 가로수를 쌓게 하네요. 많이 생겼네요. 민박집도 많이 생기고.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주의하세요. 여기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이제 설화가 있는데 나홍 스님이 그 뭐야 탁발에 갖고 오던 그거를 다 쏟았다고 해가지고 선신이 화가 나서 소나무를 다 뽑아버렸다 그러네. 예. 설은 왜 안 그래? 여기 예. 다른만에 가느냐? 그냥 그때 까만 고무신 신고 배낭 반항 하나 치고 이리 다 들어갔었는데. 정사, 상원사. 그리고 요쪽이야. 보지 말고 갑시다 이제. 예. 예. 올라가 볼까요? 예. 엄청나게 봤어.
예전하고 똑같네. 여기는 변한 것이 없고. 그냥 그 전에 내가 행자 생활할 때 그 여기 계시던 노선님 오늘 돌아가시고 이제였다 그러는데 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때 향이 좋아가지고 나무 향이. 그래서 참 와서 고생고생 했는데 그냥 세월 속에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예. 월정사에 가서 한번 밥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예, 그러지요. 예. 어? 김장하신 거. 여기 월정사에 있어요. 점심 공양하고요. 이제 가려가. 김장하십니다. 김장하시네. 여기는 오대산 지장암이라고 가봅시다. 물 한 잔 마셔봅시다. 지장암의 생수. 아, 물 맛이 좋네요. 아주 부드러우면서요. 좀 단맛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장암에 한 철 날려고 했는데 항상 지장하면 대중이 많아가지고 내가 날라 하면 꼭 없더라고. 들어올 자리가 티오가 없었어요. 못 살았는데 오늘 그냥 둘러보게 되네. 와서 한가로운데 여기서 자고 여기가 좋으면 하루 더 있고 그다음 내려와서 북대로 가면 되지. 내일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자고 북대 갔다가 바로 동해하죠. 내가 상원사 가는 길이에요. 계곡길. 그래도 정말 길이 잘 놓여져 있어요. 그죠? 깨끗하죠, 길이. 이 흙길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상원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야채 씻을만 해요? 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이 물이요. 완전 얼음장 같습니다. 얼음장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동의 계곡물은 좋은 거라니까 수온이. 예, 거기는 남쪽이라 하죠. 하동은. 예. 이건 완전히 뭐 강원도 꼴짝이니까요. 계곡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손 시려도 야무지게 씻어야지. 아, 스님, 어, 너무 추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다. 여왔으면 시집살이 하네요. 스님 따라 만행이 났을 때에 여왔으면 시집살이 하네요. 아이고, 추워. 신선생이 좋아서 선택한 길이에요. 예? 야채 먹고 야채라도 먹어야지. 그러면 뭐 어쩌나 지금. 예. 먹을 게 없는데. 아유. 손이 빨갛네. 예. 이제 이렇게 고행을 안 해야지. 내가 옛날에 고생고생했던 곳에 오니까 신선생이 고생고생하네. 예. 그러니까 물을 신선생, 나물 돌려 간다. 나물. 이 사람 말이야. 좀 험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부터가 비포장에다가 잔해놨는데 돌려. 네, 잔해놨지. 여기다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될 건데. 저 위로 차 있네. 우리 신선생 배짱 좋다. 보면 미안한 것도 없고. 미안하게 보인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창해하며 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규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내 고로 맡은 그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라는데. 예. 신선생 번뇌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아무 번뇌도 없어요? 네. 이거 상원사 그 선원 올라가는 계단길이에요? 여기 어디지? 여기가 상원사 선방 올라가는 길이네.